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뭐 한 주일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살질 않고 삶의 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국가 단위로도 그렇고 하나의 문화권 단위로도 공통의 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밭에 가면 대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두 그루로 보입니다. 두 그루. 근데 알고 보면 한 뿌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뿌리로 연결됐다는 건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 뿌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는 땅 파보면 다 아니까 그건 뭐 인정하고 안 하고가 없는데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애매해지죠. 한 번도 파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압니다. 그거 뭐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뿌리 있는 거 아는데 이 뿌리가 있다는 건 정말 알기 어렵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요, 이 뿌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과 한 부류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뿌리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거 그래도 납득하기 좀 쉬운데 이거를 그 사람의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마음이 몸속에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쭉 연결됐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죠. 자기 마음 들여다보면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참 잘 알아듣죠. 이렇게 설명하면 참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버리면 이게 너고 이게 난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너는 누구 나는 나죠. 너는 누구 나는 나죠. 그런데 이걸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말을 독특하게 합니다.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갈래 이러고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 못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요, 뭐 우리 마누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 사람은 굉장히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조금씩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내 아버지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미국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라는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미국인이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될 수 있을 수가 있대. 두 남자가 한 여자 데리고 살 때 그 두 남자끼리는 우리 마누라라고 그 둘이끼리는 될 것 같다. 그 외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다 나다 이렇게 딱 자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로 이렇게 독특한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한 마음이거든요. 한 마음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쓰질 않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말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없다고 보면, 내 몸속에 내 마음이 있고 네 몸속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은 뭐가 되나요? 물질 속에 있으니까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그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정리를 하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래 버리면 물질 속에 들어있는 것 같지만 물질 밖으로도 있죠. 그러면 물질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사랑이란 뭐냐? 뇌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됐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냐? 사랑하니까 분비되는 거냐? 어느 쪽일까요? 분비되니까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분비되나요? 그 생각하면 금방 그 뇌에서 가만히 있다가 분비된다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쁘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한테 이제 도파민 주사를 주겠죠. 뇌에서 분비되기 전에 주사를 주면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은 그 일리가 그런 면도 있지만 근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본은. 기쁘니까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도파민이 나온다고 갑자기 기쁘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앞에서 그러고 계신다,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기쁜 거지. 그럴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나타나는 거하고 도파민이 나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먼저냐 이거죠. 좋아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마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양에서 원마인드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한마음이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이 반대가 됩니다.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여기가 이제 유럽인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어떤 판단을 하느냐. 철저히 너는 너고 나는 나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다. 한국인은요, 남이라는 걸, 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니, 남들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진짜 남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그래야 남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람을 봤을 때 덜컥 겁이 나야 남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겁 안 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딱 처음 만나도 딱 얼굴 보면서 가지 않습니까? 왜? 겁이 안 나니까. 근데 서양 사람 골목길에서 딱 만나면 겁이 덜컥 납니다, 실제로요. 그러면 이제 겁이 나니까 가까이 못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겁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할까? 어떻게 하면 덜 위험할 것 같아요? 표정을 예쁘게 짓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는 얼굴을 하면서 인사를 한다고요. 헬로, 하이 이러면서요. 그러면 덜 위험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서양인들 참 교양 있다. 처음 만나도 저렇게 인사를 한다. 그거는 무서워서 하는 인사입니다.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는데 식당에 식판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미국 아가씨가 헬로 이러면서 웃거든요. 나를 좋아하나 보다. 식판 들고 따라간대. 그쪽은 무서워서 인사했더니 그렇죠. 완전히 그 판단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도 반대고 다 반대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됐냐? 우리는 남이 없다고요. 이게 원래 본질이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이 없으니까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겁이 나는 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반갑다라는 말이 외국에 없는 말입니다. 그냥 기쁘다는 말은 있죠. 만나서 기쁘다. I'm glad to see you. 뭐 이런 기쁘다 이건데요. 일본 말도 똑같고 뭐 만나서 우레시 뭐 이러지. 반갑다라는 것은요. 반갑대요. 반갑다. 내가 반쪽인데 나머지 반쪽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찾아 헤맸는데 딱 만나니까 나머지 반쪽이다. 당신이 내 반쪽 같습니다. 그 이상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최고로 기쁜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 겁이 없는 사람, 한국인들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걸 불안 심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는 불안 심리가 없습니다. 안심을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벤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 다른 나라는요, 한 사람 앉아 있으면 금방에도 안 갑니다. 우리는 세 명이 앉아 있어도 막 그 엉덩이 들이밀고 이러는, 우리는 뭐 그런 겁이 없는, 아주 다르죠. 이 서양 사람들 뭐 그 이런 산장 같은데 장정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하루 자는 모습들 영화 보면 이런 데 하나 자지 않습니까? 이런 데 저 구석에 하고 잔다고요. 또 저 구석에 부시럭하면 딱 이릅니다. 왜 그러냐?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요. 총을 딱 쥐고 이러고 잔다고요. 그래서 숙면을 못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자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 피곤하니까 자려고 이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형씨 이리 오시오 불려갑니다. 우리가 보통 인연입니까? 이거 이래가면서 어디서 또 소주병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한잔 하십시오. 주거니 받거니 막 무방비 상태로 자죠.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의 삶의 바탕이 완전히 다르다. 그 바탕을 우리는 바탕에 판을 깔고 사는데요. 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불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편하냐? 이거 죽여버리는 건 제일 편하죠. 그렇죠. 죽여버리고 혼자 자면 편하죠. 이 사람들 사고방식 속에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 죽여버리고 싶다. 너는 죽여버리고 나는 살고 싶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영국 사람이 아메리카 가서 어떻게 했는지 원주민 다 죽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불안해서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너무 심했던데 그 보스톤 앞바다에 이제 메이플라워가 갔거든요. 11월 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춥고 막 그 얼어 죽을 판이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원주민들이 우리는 이제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원주민들이 사실 우리 민족이더라고요. 그 원주민들이요. 곡식 갖고 와서 먹여주고요. 임시 집을 지어가지고 겨울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덕분에 겨울 났는데 봄에 그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요. 너무 심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죽였느냐? 대륙에 있는 사람 다 죽였죠.
남미에서도 뭐 저 스페인 사람들 다 죽였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안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도 이렇게 어울려 다녀도 안 죽여도 또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자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이 불안을 안 하게 하려면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가족화하자. 예. 우린 가족이야. 이렇게 세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게 당신이 부모 역할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부모 역할 할 만한 사람을 부모 역할 하게 합니다. 부모를 친이라 친이라 그러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자녀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오야붕 꼬붕 요거 이제 일본인들이 잘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등한 관계가 없어요.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오야붕이고 나머지 꼬붕이 됩니다. 회사끼리도 그렇습니다. 평등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는 외국에 가서 자기들끼리 경쟁 안 합니다. 왜냐? 그 오야붕 꼬붕으로 딱 이제 그렇게 맺어져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면 너무 불안하죠. 이걸 하면 좀 안심이 되고 이걸 해도 안심이 되는데 이걸 못하면 엄청나게 불안하죠. 이걸 우리는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6년을 살았는데 10년 살고 온 사람도 일본 문화 이해 못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 아 이렇게 알지. 그냥은요 도저히 속을 알 수 없다 이러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서양 문화 이해 못하는 것도요 똑같습니다. 유럽에 몇 년씩 살고 와도 미국에 살고 와도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자. 법을 지키자. 정말, 이거를, 일단 만들면, 목숨처럼 지킵니다.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법을 안 지켰다. 그러면 3번을 안 하는 사람이죠? 3번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을 하겠지. 무서워서요.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누가 담배를 깜빡 잊고 이렇게 피워버렸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실수로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저 사람 규칙 안 지키잖아. 그러면 불안해서 거기 두고 못 보죠. 화장실 가는 척하고 조용히 나가서 신고합니다. 그럼 그 신고되었다. 추방됩니다, 그거. 실제로, 누가 호주에 가가지고요. 호텔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혼자 있으니까 뭐, 피울 수 있겠죠. 근데 담배 꼭 저러고 쓰레기통에 버렸나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신고해가지고요. 추방됐대요. 그 정도로 엄합니다. 법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 문화라고, 이 문화. 그래서 이 문화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음이라는 개념이 없다. 한뿌리라는 개념을 모른다.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바탕,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저는 그 판을 형상판이라고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아, 형하판이라고? 형하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형하판을 딛고 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기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남이 아닌데 뭐. 우린 다 우리 형제고 반가운 사람들인데.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죽일 생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살기가 아니고 함께 살기. 네. 요게 기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살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요.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런 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조조정하라 그러죠. 정리해고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그 이 경영학 배운 우리나라 학자들이 와서 이제 컨설팅하죠. 구조조정해라. 정리해고해라. 그거는 우리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정리해고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간대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냥 안 갑니다. 저주하면서요. 악담하면서요. 이러면 회사 잘 되나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몸담아, 어떻게 내가 몸바쳐 일한 직장인데 나를 잘라? 아주 원수가 돼서 나가고요. 그 회사 망하게 하려고 눈이 빨개져서 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은 또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가 참 의리 없는 짓을 했다. 한솥밥 먹다가 참 잘못했다. 다음에 정리하고 하면 나도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있을 때 챙기자 이렇게 됩니다. 애사심이 싹 없어지고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못 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구식으로 정리하고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못 살잖아요. 다 같이 죽자.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한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죽기 살기로 합니다. 내 월급 반은 반납한다. 막 이러고요. 밤샘에서 일하고 마음이 하나로 통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오야봉 꼬봉 이거 못합니다. 우리는요. 내보다 힘센 사람이 니 내 꼬봉해라. 우리 가만히 있나요? 내가 니 시다바리가 막 덤벼든다고. 우리는 약한 자를 도와주지 내 꼬봉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이 뭐 좀 힘이 채다가 우리를 꼬봉 만든다고 막 밀려오고요. 요런 식인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동정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약자가 큰 소리 치죠. 그게 또 정치하는 사람도 자꾸 약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가 옵니다. 이 길 가다가 싸우다가 얻어맞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고요. 왜 때려? 막 소리 질러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맞는 사람을 그 보호를 하고요. 때린 사람을 막아. 오셔, 말로 하시오. 왜 그래? 이러지. 그러니까 소리 더 질러야지.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서양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 왜 때려? 그러면 그건 죽습니다. 예.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럼 내가 얻어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나요? 왜 때려? 그럼 죽은데. 어떻게 해야 살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꿀안제 됩니다. 꿀안제 가지고 죽을 죄를 쳤습니다. 우린 죄 안 지었잖아, 내가. 그래도 힘없는 게 죄인데, 뭐. 그러니까 딱 꿀안제 가지고 큰절하죠. 죽을 죄를 쳤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납작 엎드린다고요. 일본 수상들 미국에 가서 엎드리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뭐 가서 미국한테도 막 덤비고 이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린 다 형제인데 때린 놈이 나쁜 놈이지. 저 사람들은 맞은 놈이 나빠. 지가 힘 없어서 맞았지. 힘을 길러야지. 그런데 왜 바보같이 힘도 안 길렀어? 그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완전히 반대죠. 세 번째, 이게 안 될 때 규칙과 법을 만드는데요. 함께 살기도 안 되고 지금. 동정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도 혼란해진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혼란을 막으려고 합니까? 지금 정치한 사람도 어떡하죠? 맨날 법을 만들죠. 자기가 만든 법도 자기가 안 지켜. 근데 다른 나라 서양은요, 법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데 우리는 안 지켜요, 또. 그래서 법만 자꾸 만들어 놓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그 우리한테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함께 안 살고 왜 약자를 동정 안 하느냐? 그 하나라는 글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형제가 왜 싸우냐? 하나라는 걸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싸우는 형제한테 너희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둘 다 성질을 냅니다. 자기들은 같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효도 안 하는구나 너희들. 어떻게 알았습니까? 효도해봐. 효도하면 안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니까 형이 부모와 하나라는 걸 알면 동생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사람은요, 바로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사람이 정말 잘못했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어도 내가 하늘 마음처럼 너를 못 보살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뿌리라는 거를, 그거를 우리는 잊어버려서 그런데 한 뿌리 찾기를 하면 해결이 되는데, 한 뿌리 찾기가 뭐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를, 이거를 깨닫는 거라고. 한 마음 회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도 서구화돼가지고 한마음 회복 교육은 없죠.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마음 회복은 않고 규칙을 지키라고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거 갖고는 될 일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돼 있다라고 할 때 이런 판, 한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거기다 두는 사람들이 서 있는 발판을 형상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그 한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서 있는 발판을 형합한다. 이건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공자는 이것을 형상판의 사람을 인자라고 그 말을 하고 형합판의 사람을 지자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이 공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서로 다른 부류에 딛고 서 있는 판이 다르다. 이제 이런 거를 공자가 설명하는 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상판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배우는 거는 형합판의 이론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하고 배운 머리하고 이게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세대차를 느끼는 게요. 기성세대는 이제 가슴이 살아나죠. 근데 젊은 세대는 서양 걸 배우죠. 그러니까 서양 걸 배운 이론하고 부모 세대가 하는 행동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 사람들 형합판에서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면 밥을 먹었다. 그럼 내가 그 이제 7,000원짜리 먹고 니는 9,000원짜리 먹었다. 그럼 난 7,000원 내고 니는 9,000원 내고, 이게 합리적이라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거 배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도 아직도 덜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뭐 이러고 이제 그 또 한 사람이 주로 내고 이러는데, 어떤 때는 이제 각자 걷어 뭐 이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밥값이 7,000원이고 거기다가 술값이 이제 뭐 한 4,000원 이래가지고 11,000원씩 내라 그러면 자기는 술을 안 마셨다 이거야. 7,000원만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술을 안 마셨다. 10,000원 주고 3,000원 내놔라. 이런 사람 있어. 그거 보면 그거 정말 말이 안 나오죠.
간혹 그런 애들이 있는데 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가 잘못해서 정당하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다 내든지 그냥 적당히 내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볼 때는 매우 불합리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냐,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그런 거지. 뭐 꼭 따지냐. 따지는 걸 싫어합니다. 따진다는 게 땅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따라는 게 땅, 땅입니다. 그래서 니건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제 동아시아 대륙이 있으면요. 이 지역 사람들이 형상판으로 살아요. 이 지역 사람들은 형하판으로 살아갑니다. 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부딪히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충돌은 판이 다른 판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에도 이게 판이 있는데요. 판이 충돌하면 이게 지진이 일어나죠.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 이게 이제 중국인데요. 이쪽은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은 형상판의 철학인데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형하판하고 만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혼란이 일어나겠죠. 혼란이. 근데 그 혼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형상판의 장점이 있고요. 형하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끼리 잘 결합을 하자. 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인금을 중용이라고 하는데 중용은 이 두 판의 장점끼리 융합했다. 이런 뜻인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 한국인의 장점이 뭐냐? 이 장점은 네가 내고 내가 너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은요, 헤어지는 걸 참 잘 못합니다. 함께 가야지. 그래서 밥을 먹어도 그냥 못 헤어져가지고 또 차 한잔하자 또 이러거든요. 차 값도 꽤 비싼데 배도 부른데 또 차를 마시고. 술 한잔 하자, 2차 가자, 이게 잘 못 헤어집니다. 요게 기본이죠, 이렇게. 요게 형하판의, 형상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뿌리 찾기, 하나 되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도 막 그 족보 만들고 이런 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이 그 정이 많습니다. 너가 나니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래서 희생을 합니다. 이 남을 나로 여기니까 남을 나로 여긴다는 것은 희생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우리는 I love you라고 안 합니다. I love you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너는 남남인데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을 하자 이 소리인데요. 연결해도 그냥 남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 유 빼버리고 그냥 사랑합니다 이러잖아요. 하나 된다는 소리죠. 하나 되면 그냥 희생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희생을 합니다. 그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장점이 뭐냐? 희생을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는 것도 희생정신이었습니다. 막 회사를 위해서 밤샘하고 말이죠. 동생 학비 보내려고 형들이 막 사우디 가서 막 죽으라고 고생해서 돈 보내고 말이죠.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런 장점, 이런 장점하고 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요게 네가 내고 내가 넣으니까요. 네 거는 내 끼고, 내 거는 내 끼다.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한테, 야, 내 밥값 내라. 뭐, 이런 거예요.
얻어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서가 잘 없어지고, 규칙도 잘 안 지키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기 먹는 건 자기가 내고, 또, 질서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그래서, 이 형상판의 장점하고 형합판의 장점을 잘 결합하려고 했던 그런 중용 철학을 요인금이 만들어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될 듯 하지만, 정말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이 판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다 보니까요. 초기에는 소규모일 때는 이쪽 판이 강하면 이쪽 판이 여기에 휩쓸리고요. 이쪽 판이 강하면 이 판이 휩쓸려가지고 금방 안정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세력이 이렇게 넓어지면 이쪽 세력하고 이쪽 세력이 이렇게 부딪혔을 때 한쪽 판이 바로 흡수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판 충돌이 너무나 커져서요. 그 판이 다른 게 계속 충돌하면 계속 혼란이지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안정이 되느냐. 한쪽 판이 완전히 한쪽 판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릴 때 그때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가리를 할 때는요.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온 판가리가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라는 거는 그 이전에 은나라 때 형상판이었는데요. 형하판으로 판가리를 하느라고요. 수백 년의 혼란이 갔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혼란의 와중에서 완전히 형하판의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 순자였습니다. 순자.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순자는 뭐 철학자도 아니고 우리들은 공자맹자가 철학자지 이러는데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마감한 그 철학을 내놓은 사람이 순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자맹자가 순자 속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순자 철학으로 이제 전부 다 통일이 되고 모든 사람은 순자를 추종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는 한나라 때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고 한나라가 이제 생겼는데 출범을 했는데 한나라는 누구의 철학으로 다스렸을까요? 한나라는. 철학자는 정부는요, 왕이 국민을 끌고 간다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요. 왕은 국민 눈치 보는 겁니다. 언제라도요. 왜냐, 국민이 돌아서면 통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왕 되고 싶은 사람 많거든. 근데 누가 성공을 하느냐? 국민 눈치를 빨리 보는 사람이 성공하죠. 국민이 대다수가 좋아하는 사람 그쪽을 내가 빨리 쥐면은 성공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분열돼 있습니다. 어떻게 분열돼 있냐? 기독교, 불교, 좌파. 천주교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 나오고 천주교가 상당히 탄탄했을 때 천주교 세력을 얻고 성공한 사람이 이제 김대중 정부였다고요. 천주교에 굉장히 그리고 이제 좌파하고도 좀 가깝고 이래서 상당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기독교 세력을 얻은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죠. 그때 이제
성균관 세력을 업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무조건 지는 거죠. 성균관에 갔다는 것만 갖고도 질 겁니다. 바로 이제 정주영 회장인데요. 성균관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는 기독교도 아니었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또 좌파를 업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탄탄한 세력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누구 힘이었냐. 이 좌파가 너무 나갔으니까 이제 좌파를 견제하는 세력이 이제 표를 찍어줬는데 그럼 한국에 우파가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우파는. 조직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좌파가 싫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오합지졸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세력도 우왕좌왕 한다고요. 딱 정해진 곳 지지세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좌파처럼 막 딱 뭐 몇 퍼센트 이게 없어요, 지금 뭐. 그리고 기독교도 아닌 것 같고, 천주교도 제대로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뭘 좋아하나, 그걸 보고 빨리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는 당연히 순자 따라가야죠. 그래서 순자 정치를 했다고요. 한나라는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국의 유학은 그 삼국시대에 들어오는데, 그때 공자 맹자가 들어오지 않고 순자 유학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그 천부경의 일사상, 하나철학,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이렇게 며칠 이렇게 처음 만나면 껄끄럽잖아요. 껄끄러운 게 싫은 거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끼리 이렇게 턱 만나가지고. 바로 폭탄주 아닙니까? 그렇죠. 술 취하고 나면 바로 형님 동생 막 이렇게 된다고 어깨 동무해가지고. 서먹서먹한 게 싫었습니다. 서먹서먹한 데서도 이렇게 잘 합리적으로 처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계기만 만들어주면요. 확 불이 붙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 되는 계기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불이 붙게 만든 게 이제 그 축구할 때, 이럴 때. 그때는 뭐 온 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됐는데요. 촛불 이런 거는 한 일부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열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 하나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하나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있는 건데요. 이 하나가 자연입니다. 이 하나가 도입니다. 자연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요, 이 자연의 친화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장점 중에 특징이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굉장히 뛰어나죠, 창의력이요. 한자도 사실은 그 오만자는 다 중국인이 만들었지만 초기에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습니다. 초기에고 초창기에. 뭐 그런 거는 뭐 저 그런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뭐 집 깎자. 요 지붕 밑에 돼지가 있잖아요. 왜 지붕 위에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느냐?
한국 전통 가옥에 제주도 가면 그게 남아있는데요. 이 마루 밑에 돼지가 살아. 거기 이제 화장실을 또 만들어 놓고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고. 그러니까 여기 한국인의 가옥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집 가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변대. 아, 벼가 아니고 요거는 메뚜기입니다. 요건 불입니다. 메뚜기 구워 먹는 계절, 이게 이제 가을인데요. 그건 한국인의 습관이래요. 메뚜기 구워 먹는 거. 그래서 요런 글자, 요런 글자. 뭐. 또 이런 거, 뭐 흔적이 많습니다. 결혼, 지축, 이렇게 쓰면 요 갈치자 안 돼요. 요게 결혼, 간다, 축하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이런 설명한 걸 못 들었는데 점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을자잖아요. 결혼을 축하한다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요런 글자 많거든요. 그럼 한국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거 갈치자 점 하나 떼버리라 그냥 해석하면 되죠. 그런 문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이 만들었다. 한의학 한국에서 나왔다. 예. 뭐 홍범구주 한국에서 나왔다. 이런 그 주역 한국에서 나왔다. 하여간 창의적인 거 한국인 아니면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왜냐? 창의력이 그만큼 뛰어납니다. 그럼 창의력이 뭔가? 우리는 그 하나가 이게 본질 아닙니까? 본질을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고요. 자연하고 친화해 있습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자연의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늘 마음에서 오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창의력이냐? 밥 먹을 때 되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픈 건 느낍니다. 우리들이요. 그 느낌이 그 왜 생기느냐? 하늘의 자연의 생명력이고요. 나를 살리고 싶은 하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아,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 밥 먹으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향해 가는 능력이 내한테 있다. 그것이 창의력입니다. 아니 배고픈데 밥 먹는 게 무슨 창의력이냐? 그게 창의력이라고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거 창의력입니다. 쉬어라 그 소리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런 집이 무너진다 이러면 이제 느낌이 확 옵니다. 나가고 싶다 이 느낌이 온다고요. 그럼 나가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창의력이 있습니다. 나가고 다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으로 향하는 능력, 이게 다 창의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똑같이 만들면 못 살죠. 더 좋은 걸 만들어야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자연의 생명력이 있죠. 하늘의 마음이 몸에 있다고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더 좋은 걸 만들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아, 이러면 되겠다. 그게 창의력이죠. 그럼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왜 창의력이 없냐. 그 밥 먹을 때 되면 배가 고픈데 고수도 칠 때는 배가 안 고프잖아요. 욕심이 생기면 하늘에서 주어지는 자연의 생명에서 주어지는 힘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이걸 봐도 어떻게 만들면 될지 느낌이 안 옵니다. 제가 그 아틀란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루 갔더니 그 성대 출신들이 이제 모교 교수가 왔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한 모여가지고 이제 술 한 잔 사주고 이랬는데. 한 사람이 아주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그래, 당신? 이랬더니, 자기가 아탈란타 와서 보니까요. 근데 그때 한참 전이죠. 사람들 요거 네일 아트라고 손톱을 요거 다들 열심히 다듬고 있는데 그게 꽤 고가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딱 보니까, 어? 그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미리 쫙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거 딱 붙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 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이거 살래? 이러니까 막 팔렸대요. 엄청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살기 좋아졌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또 팔러 다닌다는 거야. 뭘 안 했냐, 이 바보같이. 터클 안 낸 거야, 바보같이. 근데 내가 그때 터클을 냈더라면 지금쯤 몇천억, 뭐 이 생각이 드니까 막 한숨이 나와가지고요. 완전히 막, 이,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죽으면 살만 하잖아. 근데 몇천억 이렇게 생각할 때 하고 지금 먹고는 사는데, 그게 너무 바보짓을 했다 이거지. 위로가 안 통하더라고요. 당신이 몇천억 부자면 내하고 이게 술 한잔 할 기회도 없을 거 아니냐. 이게 더 좋잖아. 그래도 위로도 안 되고.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잘 떠올랐대. 그 어릴 때부터. 지금도 잘 떠올라. 지금은 전혀 안 떠오릅니다. 이게 돈 욕심이 확 생겼잖아. 몇천억이 들어오다가 나갔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돈이 사실은 좋은 거 아닌데. 돈이 좋다는 착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창의력이 없어져 버린 케이스인데요. 그럼 또 욕심이 없어지면 또 창의력이 되살아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마 지금도 세계 최고일 겁니다. 단지 그 창의력이 뛰어나긴 해도 그거를요, 상품화를 잘 못해요. 그런 정리를 잘 못합니다. 상품화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술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술 먹고 듣는 사람을 없고 말만 해, 사람들이 막 떠드는데요. 대단한 창의력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요. 아마 그게 일본인이 하나 있었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녹음하고 막 필기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상품화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본에 뭐 노벨상 막 나오고 상품 잘 나온 건 아마 한국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그걸 어마어마한 창의력이 나오는데 술 먹고 떠들고 끝내는 거죠. 그 다음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리하는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의 글자도 한국인이 만들었는데요. 가나라는 거. 그 뒤로 정리는 그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창의력은 대단히 뛰어난데 정리는 잘 못합니다. 또 창의력이 뛰어나는 이유가요. 이 감, 창의력은 감, 느낌이거든요. 일본인이 한국의 그 명인이 김치를 굉장히 잘 담는다고 배우러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추에 소금을 이제 절이는데 몇 그램 넣나요? 이랬더니 대충 뭐 이러니까 이게 뭐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시간 절이면 되나요? 알아서 뭐 이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수치로 이렇게 이제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느낌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창의력이 아니고 그걸 수치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요거는요, 상품화의 아주 천재들이죠. 우리는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은 뛰어난데 그걸 이렇게 다듬어서 상품화는 잘 못한다. 이런 게 이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연 친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자연의 생명력을 굉장히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나는 자연인이다 보니까 뭐 다 의사들이라고 보니까 뭐 가서 나무 이파리도 따먹고 뭐 뿌리도 캐가지고 뭐 먹고 다 옛날 의사들 수준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전에 어떤 자꾸 했던데 요리사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 산에 가면요 전부 다 먹는 풀이더라고요.
우리가 늘 보는 것도 새순고 따서 요리해서 먹고 뭐 그거는 그 저 요리라고 딱 요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검증돼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터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그 무슨 민간요법 이런 건 한국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암 걸린 사람들이 제일 떠오르는 게 대체요법 이런 생각을 한대요. 산에 가면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건 자연 진화로 해가지고 해결하려는 능력 이거는 이제 굉장히 뛰어난데 문제는 그 이 사람보다도 고양이나 쥐나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보니까 뭐 몸이 그 소금기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그 소금 광산을 찾아가가지고 먹고 오고요. 또 뭐 어디 좀 아프다 그러면 뭐 풀 이상한 풀 잎을 뜯어 먹고 낫고 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뛰어난데 동물들이 덫에 걸립니다. 덫을 넣으면 그거는 못 피해 간다고요. 불이 난다 그러면 피해 가고 집이 무너진다 피해 가고 지진이 난다 다 피해 가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덫에는 걸립니다. 그건 자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가요. 인간이 만든 덫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누가 인간의 덫을 만드느냐? 이웃나라가. 이웃나라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쳐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다고 예측을 김승일 학봉생은 안 했잖아요. 당파싸움 하느라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예측을 정말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다시는 일본은 안 쳐들어온다고 글로 썼습니다. 다산 선생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36년간 처참하게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일본이 한국으로 쳐들어온다고 예측한 사람 있을까요? 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합니다. 호사카 선생이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 책을 썼습니다.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 귀화해가지고요. 책을 썼더라고요. 절대 당하지 마라. 절대, 일본에게 절대 당하지 마라. 또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이제 귀화했지만서도 그 책에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일본이 한국을 괴롭히는 거는 일본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이 당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들어올 거다. 독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요. 오키나와 먹었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키나와가 원래 유구국입니다. 그거. 천년 왕국인데요. 그, 어느 날, 구주의 무슨 현에서, 오키나와 유구는 우리 현의 일부다. 이렇게 문서에 딱 기록을 해.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 장군이 그 왕한테 가가지고 비켜주시오. 왜 내가 비켜야 돼? 이거 우리 땅이야. 이거 어떻게 당신 땅입니까?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장군이 죽고 싶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줬지 뭐. 아니면 죽는데 뭐. 똑같이 독도도 시마네 현의 섬이다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비켜주시오 자꾸 그러는데요. 어떻게 그게 일본 거냐? 죽을래? 그 소리 할 만큼 우리가 작진 않아요. 우리가 힘이 어느 날 굉장히 작아지면 이제 죽을래 그러겠지. 근데 아직은 그런 그렇게 협박은 못 하는데 하여간 그 방식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겠죠. 그런 거에 대한 예측을 못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덫 이걸 못 피한다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이 한국인의 하나 사상에서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점이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다라는 걸 알고 난 사람에게 이제 장점이 생기는데요. 모두가 하나다라고 하면 모두가 하나인 것은 하늘 아닙니까? 하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의 인내천사상입니다. 정말 하늘 같은 사람이 돼서요. 무한한 지혜가 나오고 창의력이 쏟아져 나오고요. 한국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세종대왕 때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 같은, 부모 같은, 부모가 자녀 사랑하듯이 하늘이 만물을 사랑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내 의견처럼 귀하게 들립니다. 이게 다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귀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아, 참 좋은 의견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다 하늘인데 사실은요. 하늘 대접을 못 받아서 한이 맺혀 있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한 맺힌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무시당하는 건데요. 넌 좀 빠져. 이 말 들으면요. 엄청나게 열받습니다. 그 다음에 열받는 게 뭐냐? 입 닥쳐. 이겁니다. 그 뭐,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해서 열받았는데,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 남의 말을 잘 진지하게 들어만 주는 그런 습관만 가져도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 학부 학생들한테 숙제를 냅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해주겠다. 10년 후에 성공 못했으면 내한테 와라. 책임지겠다. 단지 그 하나는 지켜라. 남이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라. 그래서 숙제를 했다고요. 어느 날 일주일간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열심히 들어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어땠냐 이러니까 속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뭐 이러고요. 답답해 미칠 뻔했습니다. 이게 듣는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잘 안 됩니다. 하늘처럼 마음이 너그러져야 듣지. 집에 가면 우리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돈 벌어와도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우리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막 신이 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막 사람이 신나고요. 신바람이 나죠. 기가 살고요. 신바람이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근데 단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처럼 안 되고 단점이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네가 나고 나가 너니까 너의 의견은 나의 의견하고 같아야죠. 나는 A가 좋은데 너는 어때? 나는 B가 좋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즉 괘씸한 놈 봐라. 내가 A를 좋아하는데 주장하는데 주름이 B를 주장해? 괘씸죄에 걸립니다. 괘씸한 놈한테는 어떻게 하나요? 아주 개무시를 하죠. 그래서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과 동조하는 않는 사람하고 편을 갈라요. 그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요 개무시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밥을 먹어도요, 우리 이렇게 가서 식사합시다. 나 이제 주문을 한다고요, 된장찌개. 주문하세요. 저는 불고기 백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한 놈 봐라. 아니, 내가 된장찌개 먹는데 주놈이, 내하고 다른 걸 용납 못해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내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견 가지고, 내한테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딱 갈라집니다, 이제.
내 편, 네 편. 이쪽은 개무시하는 거지. 예.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요. 무시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원수가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내 중심이 되느냐? 단점을 가진 사람. 단점을 가진 사람. 단점을 가진 사람은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한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게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내 중심이 돼버립니다. 다른 걸 용납 못합니다. 근데 서양 사는 것도 뭐 어차피 남남이니까 다른 게 정상이라고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막 방송에서 하는데요. 우리는 다른 게 틀린 거라고 봅니다. 내하고 다른 건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 중에 제일 전형적인 것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하고 쑥 먹고 진짜 한마음이 뭔지를 찾아서 나오는 건데요. 그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장점이 사라집니다. 장점이 사라지면, 이 장점 가진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고요. 본질을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짐승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서양 사람은 우리가 하나라는 본질을 갖고 있나요? 거의 안 갖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도 짐승이지 뭐.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찔의 짐승은 짐승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좀 짐승이 돼. 고급 짐승이 되자. 그래서 고급 짐승이 어떤 거냐? 교양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짐승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짐승이 그냥 사람이죠. 우리는 짐승의 개념이 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으로서 교양미를 갖추어 가지고요. 교양 있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면 교양 있는 짐승입니다. 고급 짐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급 짐승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왜냐? 제대로 되려면 하늘처럼 돼야죠. 어차피 짐승이면 고급 짐승이나 저급 짐승이나 똑같은 짐승이지 뭐. 그냥 하늘처럼 돼야지. 그래서 고급 짐승이 된다는 개념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처럼 되지도 않고 교양도 없고 아주 추한 한국인으로 바뀌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양의 신사와 동양의 군자를 막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군자는 하늘 같은 사람이고 서양의 신사는 고급 짐승이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그 하늘처럼 되는 본질 회복에 훈련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천박한 짐승이 되어버리는데요. 그 본질 회복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늘같이 되면, 임금들이 누구나 세종대왕처럼 되면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가 벌써 천국이 이어지죠. 근데 세종대왕 뒤에 왕이 세종대왕처럼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처럼 되는 본질 회복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고요.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시대 때 뛰어난 단군이 계속 이어지질 못하고 이제 시원찮은 사람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단점이 돼가지고요. 나와 다른 거를 이제 개무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개무시 당해도 우리 안에서 뭐 문제가 되는데요. 이웃나라 사람을 개무시합니다. 중국인들, 또 일본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전에는 우리를 존경했다고요. 왜냐? 이런 하늘 같은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군자국이다 이렇게 막 높이 받들고 군자국이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랬는데 무시를 계속 당하니까 악감정이 생깁니다. 악감정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끝도 없이 무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데요. 이 형합한 사람들은 원래 물질주의고 하니까요. 힘을 숭상합니다. 그 몸에 힘 기르는 데는 아주 그 능력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무사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길러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죠. 쳐들어와가지고 그 무시당한 걸 이제 안갚음을 하는데요. 잔인하게 안갚음을 합니다. 안갚음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는요, 우리 민족을 부르는 호칭이 이였는데, 키 큰 활제비라는 뜻인데, 키가 큰데 활을 잘 쏘더라. 그런 뜻인데, 이걸 음을 바꿔버려요. 의미를. 오랑캐라고, 의미를 야만인이라고 바꿉니다. 후대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에도 시대 때 조센징이라 그러면 너무나 부러운 이름입니다. 존경스럽고 한번 만나면 횡재하고 말이죠. 글씨라도 하나 받으면 갑오가 되고 고가에 팔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도 무시를 계속 당하다가 이제 명치유신 때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간의 열등감 무시당한 걸 안갚음 한다고요. 그래서 조센징이라는 요 단어는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뜻을 바꿉니다. 그 일본인들하고 이제 점잖게 이야기하다가요. 일본인들은 마음속 깊이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많아서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점잖게 하잖아요. 그러면 열등감이 없으면 웃고 만다고요. 갑자기 팍 끌고 화를 냅니다. 그 자기 속에 열등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한국을 싫어할까? 한국한테 괴롭히기만 했는 나라인데 미안해야 될 텐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수천 년간 쌓여있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무시당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안갚음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 이유로 당군의 그 후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은 공자 때 일어나는데요. 공자라는 인물이 워낙에 대단한 인물이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는 지지부지했고 이쪽은 그 춘추 전국 시대라는 대혼란기를 겪으면서 뛰어난 사상가들이 막 나왔다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철학자가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문화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이 선진국이고 중국이 이제 야만국인데 공자 때 중심으로 공자 때 중국이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밀렸다고요. 우리가 밀렸는데 이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을 그 완전히 바보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은 야만인이야, 한국인은 쪼다다, 바보다, 막 이런 바보화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동이족의 중국 쪽으로 진출했던 동이족의 나라가 은나라라고 있었는데, 이 은나라는 동이족의 나라인데, 중국 쪽으로 진출했죠. 근데 춘추전국시대 때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 때 은나라 후손들을 모아서 살게 한 나라가 송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동이족의 대표인데요. 송나라 사람 그러면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와 작업이 막 일어난다고요. 맹자에도 보면 어떤 설명이 있냐면 송나라 사람이 자기 논에 밭에 가보니까 자기 밭 곡식이 이 옷은 이만큼 자랐는데 자기 밭은 요만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더 많이 자라게 해야겠다. 이렇게 뽑아 올렸어.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집에 가서 내 오늘 큰일 했다. 우리 밭에 곡식을 자라게 다른 밭보다 더 크게 자라게 해놨다.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싹 죽어 있는 거죠. 그 송나라 사람. 송나라 사람이 또 모자 장사하려고 미천을 들여가지고 모자를 잔뜩 사가지고 원나라에 가서 이제 장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빡빡 깎고 문신을 하고 있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송나라 사람. 또 송나라 사람이 밭을 매는데 나무 그루터기에 그 토끼가 한 마리 와서 턱 부딪혀가지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밭 매는 것보다 토끼 죽는 게 훨씬 득이겠다. 밭은 안 메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왜 밭 안 메고 거기 앉아 있어? 토끼 죽는 게 더 득이다. 맨날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 송나라 사람. 그걸 이제 수주 대토 그러죠. 지킬 숫자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이거 송나라 사람 다 바보라 보니까. 송나라 양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물을 건너고 있었어. 이때 공격합시다. 그러니까 이 양공이 어떻게 물 속에 있는 적을 공격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건넜어요. 다 건너니까 아직 줄도 안 맞고 옷에 물이 있으니까 털고 이러잖아. 이때 공격해야죠. 그랬더니 아직 줄도 안 맞췄잖아. 어떻게 이때 공격하냐. 그 나중에 옷 다 틀고 줄 딱 쓰니까 이때 공격해야지. 전멸했습니다. 그걸 송양지인이라고 송양공의 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조광조 선생님 대단하신 분인데 저쪽에 그 이제 북쪽에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싸우고 이럴 때 비슷한 말 했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그런 게 뭐 술수 같은 거, 속임수 부리지 마라. 전쟁은 속임수잖아요. 그죠? 근데 군자답게 싸우라. 야, 그거는 전쟁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런 면이 일부 있죠. 한국 사람들한테. 어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당하면요. 있던 능력도 없어집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금방입니다. 여기서 딱 짜고 말이죠. 저 사람 바보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들어오면 다 딴 데 쳐다보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면요. 얼마 안 가서 말 버벅거리고요. 완전히 사람 이상해집니다. 바보 만들면 금방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야만 바보화 작업이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문화가 아주 지리멸렬해가지고요. 나라 꼴이 그냥 허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런 한국인의 이 창의 철학, 하나 철학이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굉장히 처져 있었는데요.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좀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주도했는 역사였는데, 이제는 중국에 끌려가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했었죠. 그게 이제 선진국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과거에, 우리한테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과거의 역사에, 동이족은 화려한 역사였다. 그렇게 기록 안 하죠.
안 그래도 오랑캐들인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기록을 없애버리고 그건 오랑캐 문화였지 이러고 괜찮은 문화는 다 중국 문화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한나라 때 그런 작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나라가 어떻게 바뀌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또 바뀌어가느냐, 오늘 10분 있다가 다시 좀 보겠습니다.